지난해 7월 일본 정부는 불화수소, 이오비용 포토레지스트, 불화폴리미드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행했습니다. 당시에는 이를 두고 일본이 우리의 급소를 제대로 찔렀다는 분석이 많았는데요. 우리 정부는 역공에 나섰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소부장 2.0 전략 등 대책을 연달아 내놓으면서 내실 다지기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1년이 훌쩍 지난 지금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6일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지난 10월 말까지 불화수소의 대일본 수입 의존도는 12.2%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2.1%포인트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포토레지스트와 불화폴리미드의 수입 의존도는 각각 87.5%, 38.5%로 2.4%포인트, 5.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특히 불화수소의 수입 의존도가 눈에 띄게 줄었는데요. 그만큼 국내 생산량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불산액의 경우 국내 화학소재 전문업체인 솔브레인이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증설했고, 비슷한 시기에 SK머티리얼즈는 불화수소 가스 양산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이오비용 포토레지스트는 유럽산 제품을 중심으로 수입 다변화를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인 듀폰으로부터 국내 투자를 유치해낸 것도 큰 성과 가운데 하나인데요. 듀폰은 2021년까지 충남 천안에 이오비용 포토레지스트 개발 생산을 위한 시설을 구축할 계획이죠. 불화폴리미드는 코오롱 인더스트리와 SKC에서 자체 기술 확보에 성공했습니다. 현재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 테스트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 3개 품목 이외에 주요 소재 부품에서도 일본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개선되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올해 1월에서 10월 대일본 수입 상위 100대 품목 가운데 68개 품목의 수입 의존도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아울러 올해 들어 9월까지의 소재 부문의 대일본 수입 의존도는 20.7%로 전년 대비 0.5%포인트 소폭 하락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기간 반도체 제조용 장비의 전체 수입액은 135억 달러이고 이 가운데 일본산 제품의 비중은 25.1%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이 수치는 6.9%포인트 줄었습니다. 이외에 플라스틱 제품, 정밀화학원료, 기초유분, 자동차 부품 등에서도 일본산 제품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내년에도 올해보다 많은 돈을 들여 소재 부품 장비 역량 강화에 힘을 주겠다는 입장입니다. 얼마 전 발표한 산업부의 내년 예산안을 보면 소재 부품 장비 사업 관련 예산은 올해와 비교해 21% 늘어난 1조 5,615억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이후 전략 핵심 산업의 공급망 자립화가 더욱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기 때문인데요. 코로나19 사태로 중국에서 부품 수급이 어려워지자 우리나라 자동차 공장이 줄줄이 멈췄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앞으로도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고 국내에 조달 생산 기반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 열두투버였습니다.